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생활권은 같아도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이런저런 불편이 많습니다. 택시도 경계 할증이라는 것이 붙어서 같은 거리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택시를 타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와 경계한 진천군 덕산면 소재지. 택시를 타고 혁신도시에 들어오자 20% 할증이 붙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게. 경계 넘어가면 튀어. 행정구역이 음성군 맹동면으로 바뀌자 GPS가 자동으로 인식한 겁니다. 지역 경계 할증 때문인데 일부는 부과를 안 하기도 합니다. 기사 제약 같은 건데 제약 같은 거 저는 안 눌러요. 문제는 할증뿐 아닙니다.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이 타기 전부터 요금이 부과돼 종종 마찰이 빚어집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저를 태워서 저를 이제 도착지점에 내려주는 것까지의 미터 금액을 다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여기서 지나가는 척 하시면 돼요. 지나가는 척 없애야지.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혁신도시 터미널이 완공되는데 터미널이 음성군 지역에 들어서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할증이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구역 설정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각자 좀 약간 이익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한 지붕 두 가족인 혁신도시. 도로 하나를 경계로 이래저래 주민만 피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